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다시 동영상을 열심히 찍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정렬 쪽부터 한번 쓱 보다가 정렬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지, 종류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문득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정렬 알고리즘이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종류들이 많은지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 알고리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렬이 무엇이냐 해서 네이버에 조금 도움을 구해봤는데요. 보시면 데이터를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되도록 다시 배열하는 일, 예를 들어서 어레이 안에 뭐 숫자나 알파벳들이 있으면은 다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배열하는 일입니다. 이제 맞춤법을 보시면 이제 소팅 아니고요, 소팅 아니고요, 소팅 도 아니고요, 소팅입니다. 소팅으로 발음하셔야 사람들이 이제 알아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126783 같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나 GUNYALGO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있다면 제가 이걸 정렬을 하고 싶어요. 오름차순으로. 그러면은 23678 1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예쁘게 정렬이 되는 걸 소팅이라고 합니다. 선벨은 뭐죠 이거? 선벨. 이 소팅을 해놓으면은 딱 보기가 이뻐지죠? 그 정렬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예뻐요. 그 미적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정렬은 가치가 있죠. 근데 그 미적인 이유 말고도 사실 소팅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탐색을 도와준다는 건데요. 이 소팅 정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탐색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일한 데이터셋, 겹치는 데이터들 편리한 바이너리 탐색. 예를 들어서 동일한 데이터셋, 겹치는 데이터들, 그리고 편리한 바이너리 탐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있어요. 신입사원이 있는데 뭐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두 개를 딱 각각 주죠. 신입사원한테 딱 두 개를 딱 주고, 아 얘네들이 똑같은 보고서인지 한번 확인해줘라. 하지만 숫자가 랜덤이에요. 막 1페이지, 180페이지, 50페이지, 74페이지 뭐 이렇게 막 랜덤하게 돼있는 보고서 두 장을 딱 줘요. 그리고 이게 같은지 한번 확인해보라 그래요. 할 순 있겠죠. 할 순 있겠죠. 오래 걸리겠죠. 화가 나겠죠. 또한 400페이지 보고서를 신입사원한테 딱 줍니다. 그리고 아 프린터가 요새 좀 말 안 듣는데 내 생각에 한 번에 한 3-4장 프린트한 페이지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숫자는 랜덤입니다. 페이지는 랜덤이에요. 50페이지 나오고 다음에 뭐 한 240페이지 나오고 막 찾으라 그래요. 동일한 겹치는 페이지가 있나 확인하라 그래요. 만약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찾기 어렵겠죠? 정렬이 돼 있어봐. 그러면은 촉촉촉촉 하면은 한 번만 넘기면 얘네가 동일한 데이터셋인지 혹은 한 번만 넘겨보면은 겹치는 페이지가 있는지 따다다다닥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또 혼자 저기 사무실 커피타운 내가지고 상사색 편리한 바이너리 탐색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전 예로 돌아가서 네 126783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만약 8을 찾고 싶어요. 8 그러면은 10 아니네, 2 아니네, 6 아니네, 7 아니네, 8 찾았다. 이렇게 엄청 늦게 걸리죠. 이게 만약 엄청 많이 있다고 해봐요. 숫자가 그럼 8 찾기로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정렬이 되어 있다면 가운데 쭉 찍어보고 7이네, 어 8은 7보다 높지, 그럼 오른쪽만 찾으면 돼요. 딱딱 다음 찾죠. 그러면 8, 어 찾았다. 두 번만 찾은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만큼 찾기가 쉽다, 이중 탐색은 더 효율적이게 된다 라는 점에서 정렬은 정렬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탐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탐색, 이 정렬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버블 소트나 셀렉션 서치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진 방법들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내가 안 찾아보면은 살면서 생에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소트들까지 엄청 많아요. 소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느리다고 알려진 소팅들도 있고, 그리고 퀵소트 같이 이렇게 평균적인 상황에서 아주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는 소트들도 있어요. 이 각 소트
종류들을 구해 쳐보시면은 세 가지의 이 속도가 나올 건데, 첫 번째로 워스트 케이스 가장 느릴 때의 속도를 나타내고요, 베스트 케이스 가장 좋을 때 속도,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킥쇼트, 그 좋다는 킥쇼트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데이터 셋이 줬을 때는 버블 쇼트의 속도와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의 쇼팅 방법이 아직은 없어서 이렇게 종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얘네 쇼트는 저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쇼팅 정렬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쇼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제 채널에 오시면은 퀵소트부터 뭐 인서션 소트, 버블 소트, 머지 소트까지 제가 시연어로 코딩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저걸 보시면 아 요게 소팅이구나, 요게 명품 코딩 강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와서 봐주시고, 네, 앞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동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